목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JJ골프 조세킴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남자는 빨간색이죠. 정렬의 남자. 그렇죠. 사랑과 정렬을 그대에게. 오늘따라 좀 약간 뭔가 상기돼 있어요. 네. 프라이 입으셨었어요? 쌍방울 입으셨었어요? 둘 다 입었어요? 저는 위에는 쌍방울, 밑에는 트라이였습니다. 됐네. 아니, 됐네. 공평하게. 그러게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배려 있어요. 저는 또라이. 네? 트라이? 또라이. 네. 네. 용이 시답네요. 네. 자, 이제 가을의 문에 완전히 저희가 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날씨도 이렇게 좋고, 하늘도 높고, 골프인들이 아주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시즌이 되었네요. 그렇죠. 저도 뭐 안에서 일하다 보면 네. 밖에를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서. 네. 솔직히 달라스에서도 이만한 날씨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네. 네.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네. 참고 거예요? 있습니다. 네. 돈 버리냐고? 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연 환경.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아,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집에만 누구?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한 명만 얘기해. 네. 저희 뭐 배우시는 분들도 네. 햇빛 싫어서 1년 동안 안에서만 배우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요? 네. 필드 안 나가고. 필드 나가자 계속 제가 지금 권유는 하고 있는데. 햇빛이 네. 싫어서? 네, 계속 미루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야. 네. 뱀파이어 같아요. 저분은 뱀파이어다. 그러니까. 탈탈까봐 그러시나 보다. 네. 자, 뭐, 성향이 있다고 치죠, 뭐. 그렇죠. 실내에서 그분이, 하는 것도 좋아요. 네. 네. 그분이 이 방송을 또 듣고 있으면 또 삐지실 수도 있으니까. 백옥 같은 피부를 위해서. 그렇죠. 네.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골프의 계절이 도래했고요. 드디어 우리의 루키. 누군가 하면은요 임성재 선수요 2승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뭐 항상 나오면은 PGA에서는 임성재 선수가 가장 많은 이슈와 뉴스거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해 이제 혼다 클래식에서 3월달에 네. 첫 우승을 했었죠. 네. 네. 그때도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 우승운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신인왕까지 타고 네, 세계 랭킹도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년 7개월 만에 이제 두 번째 우승을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야. 그럼 우승운이 없다고 보기에는요, 상폭이 아주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뭐. 그렇죠. 요번에 제가 볼까요? 요번에 우승 상금이 126만 불이네요. 그럼 얼마예요? 안 와닿아서. 네, 15억입니다. 15억. 네. 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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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임성재 선수도 첫 승을 내가 50번째 대회에서 했는데 네. 공교롭게 이번에 100번째 대회에서 2승을 한 겁니다. 100번째 대회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150번째 대회에서 3승을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네. 뭐 승수가 그렇게 많아지진 않으니까 네. 이제 조금씩 더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아, 좋네요. 네. 넘어가나요? 네. 오케이, 자연스럽게. 통과? 자, 제가 좋아하는 고진영 선수. 네. 왜 좋아하는지.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고진영 선수를 왜 좋아해요? 그냥 좋아요. 현진영하고 진영이라서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니, 진영을 구축했군요. 네. 고진영 임성재의 슈퍼 코리안 데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슈퍼 코리안 데이. 네, 이게 그 전에 최경주 그 프로가 우승을 했을 때 네. 우리 그 LPGA에서도 같이 우승을 한 그 같은 주에 네. 우승한 경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 하루 차이였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임성재 선수하고 고진영 네. 선수가 같은 날 같은 날에 그렇죠. 양쪽에서 우승을 한 거죠. 아, 남자 우승 여자 우승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날 우승한 건 첫 기록입니다. 네. 둘의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싱글이에요? 임성재 선수가 만 23살이고요. 아직 어리네요. 아직도 어려요. 네, 네. 뭐 19살 그때 이제 PGA 들어와서 네, 날리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뭐 고진영 선수는 26살이네요. 누나네요. 3살 정도 차이야 네. 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왜 엮으려고 그래요?
아니, 엮어주고 싶어가지고. 아, 네. 야, 네. 슈퍼. 근데 이제 고진영 선수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제가 지난달에 나와서 네. 고진영 선수 우승한 걸 소개시켜드리면서 우리 한국 그 여자 선수들이 LPG에서 198번째 우승이라고 네. 지난달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네. 이제 199번째 오바. 주인공이 된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200번째. 요 다음 선수가 이제 누가 우승하면 그렇지. 굉장히 역사적인 그렇지. 우승이 되겠네요. 오. 네. 그리고 고진영 선수가 지금 또 요번에 우승을 하고 네. 또 그 세계 타이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네. 아니카 소렌스탐 아시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 소렌스탐이 굉장히 LPG에서 그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기록이 60타. 그러니까 60타. 앞에 6자가 들어가는 점수로 14라운드를 쳤던 기록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고진영 선수가 네. 4일 내내 60 그 타 그 안으로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6자 앞에 6자가 나오는 점수로 네. 우승을 했거든요. 타이 기록입니다. 아~ 타이 기록. 네. 14번째 그 라운드 60점대로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프로의 세계에서도 그런 거를 잘 따지네요. 이 아마추어 세계에서도 팔을 이렇게 네 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아우디 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아, 그런 것만 배웠어. 그런 것만 배웠어. 재미지게 해야죠. 재미지게. 네. 네. 60타 안쪽으로 이렇게 쭉 치는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이따 2부에 말씀드리겠지만 LPGA 요번 주에 이제 네. 열리는 대회에 굉장한 관심이 모이죠. 아, 만약에 예, 고진영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면 198번째, 199번째, 그리고 200번째 이제 야 이렇게 잘하는데 왜 올림픽 때 금메달을 못 받는지 제가 이번에 예, 고진영 선수를 보니까 한 7라운드 정도 그러니까 한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네. 좀 쉬었습니다. 아, 한국으로 돌아가서 돼, 그렇지. 네, 네 자기 스승한테 다시 가서. 퍼팅하고 스윙을 좀 교정받고 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또 날리고 있는 거죠. 아, 네. 근데 이렇게 정말 그 자기의 이 전문 용어로 쪼가들게 되면요. 이거를 그 픽싱을 받는다고 해도 금세 고쳐지지가 않을 텐데 참 그 겸손한 고진영 선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채팅창에서 같은 주에 빌보드에서 방탄소년단이 1등을 했고 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도 1등을 했다고 하네. 야, 완전 코리안데이. 그러니까. 야, 맞습니다. 끝납니다 지금. 야. 네. 싱봉쇼가 그 싱봉쇼 뭐 했어? 네. 우주를 뚫고 가고 있죠. 우주를 뚫고 가요. 네. 우주 싱봉쇼가 됐어요. 응? 네. 청취율 1위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네. 청취율 1위지 항상. 채팅장이 두 개인데 아주 진짜 네. 올때. 네. 올때처럼 이렇게 다 우리 맹기씨 덕분입니다. 아니 용희 씨만 좋아하던데? 아니요 맹기 씨 덕분입니다. 아까 딱 저도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지만 네. 네, 두 분의 그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싱글벙글. 아 근데 네, 너무 많이 준비하고 나옵니다. 꿀칠을 해주면 되지. 아, 네. 진행을 점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보다 훨씬 더 방송인이야. 네 어? 재미지게 방송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연예인 이제. 네. 홍초가 됐어요 또. 홍초가 됐어요. 네. 그 입고 있는 빨간색하고 똑같이. 네. 색깔 맞췄어요. 너무 귀여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고진영 선수 정말 분발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네. 감사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건 딴 얘기인데 다 좋은데 네. 대한민국은. 정치가 너무 지금 개판이다. 정치 빼고 다 괜찮다. 아니 근데 코미디보다 더 재밌다고. 네, 사람들이.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응? 네,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네. 자, 아, 다시 넘어가서. 다시 넘어가보도록 네. 하죠. 아, PGA 투어 더 CJ컵. 우리가 저번에도 언급했었던 CJ컵이요. 남긴 기록하고 의미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기이고 이번엔 누가 우승을 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뭐 더 CJ컵 하면 저희 한국 브랜드 제1재당?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이제 제1재당 네. CJ로 나오지 않고 비비고. 아, 비비고? 네, 네. 아, 비비고로 나와요? 그렇죠. 비비고가 이제 메인 스폰서로 나오죠. 에? 네. 근데 CJ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렸을 때 저희가 제1재당이었나요? 제1재당이죠. 그렇죠. CJ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되고 방송국도 돼요. 당연하죠. 네. 네. 지금 5년째 맡고 있는데 그 작년하고 올해 이제 미국에서 열렸거든요. 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부산에서 네. 네. 그 열렸었는데 이제 작년과 올해는
그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번에도 이제 네바다주에서 그 열렸는데 네. 그 가장 좋은 거는 뭐랄까요 가장 그 세계적인 권위 있는 선수들이 지금 우승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요. 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로리 맥길로이. 로리 맥길로이. 네. 영국 선수인데 네,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스윙이. 네, 저의 롤 모델이죠. 스윙의 롤 모델. 좀 시원하신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야, 역시. 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많은 그 이벤트를 하는데 네. 파트리 홀 하나에서는 만약에 홀인원을 하면 네. CJ 셰프들이 네. 네. 찾아가서 홀인원한 그 선수한테 찾아가서 5천만 원어치 야! 특별한 와. 네. 근데 노리를. 아직까지는 그 홀에서 홀인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 작년에는 그 옆 홀에서 홀인원이 나왔는데 네, 그 홀이 아니어서 셰프들은 쉬었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뭐 로리 맥길로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골프의 신들이 평생 동안에 홀인원을 몇 번 정도 한다 이런 통계가 있을까요? 지금 뭐 많이 한 선수는 열 몇 번씩 하고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군요. 네네. 근데 또 운이 없어서 네. 그 평생 못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저희 그 홀인원 그 확률이 네. 그 저 일반적으로 16,000분의 1이라고 해요. 16,000분의 1. 그렇죠. 16,000분의 1인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PGA 선수들은 한 3,000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그만큼 잘 그 정교하니까. 네. 아니, 그 참고로 저희 남편은 이 그 홀인원을 하면 집안 말아 먹을까봐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 왜요? 얘기를. 돈을 그렇게 많이 써야 된대요. 아, 맞나요? 아, 진짜요? 이 홀인원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뭘 이걸 다 골든벨을 울려야 된다. 골프장에서 뭐 주지 않아요? 선물 같은 거? 그런 그 문화는 좀 한국만 있어요. 네, 한국에서 온 문화인데 좀 네. 그거를 좀 많이 따라들 하시는데 네. 그냥 대부분 분들은 같이 치신 분들이 네. 그 트로피를 해주죠. 홀인원 만들어 주는군요. 네. 그거를 한 뭐 200불에서 300불짜리 이제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홀인원 한 사람들이 아니 하신 분이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의 뜻으로 이제 저녁을 좀 사주고 5천만 원어치를 서로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구나. 네. 하는 뭐 한 200불 300불 정도 중국집 가서 먹겠죠. 네, 네.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돈을 쓰시는 분들은 볼을 네. 홀인원 했다고 이렇게 박제 네. 해서 지인분들한테 한 더즌씩 주고 그런 건 봤습니다. 근데 한국 상황에서는 정말 돈이 천 단위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국은 조금 그 보여주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죽하면 홀인원 보험이다 했대요. 네. 홀인원 했을 때 쏘는 보험. 그렇죠. 네. 너무 돈이 많이 나가니까 홀인원 보험이 있다는 거야. 그렇구나. 저는 홀인원을 하면 네. 주변에서 뭐 상품도 주고 뭐 차도 주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대회 나가면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 그 모든 홀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옆에 아니면 뒤에 차가 서 있다든가. 네. 그죠? 아니면은 그 사인에 네. 뭐 이렇게 비행기도 있고 막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 상품이 이렇게 진열돼 있거나 네. 보여 있으면 그 홀은 그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하나요? 뭐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네. 저도 제 기억에 정말 아깝게 놓친 게 네. 그 트럭이 서 있었거든요. 그 포드사의 그 트럭, 픽업 트럭이었는데 네네. 쳤는데 그 검사하러 오신 있잖아요. 미국인이었는데 그 오마이갓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었는데 네, 한 2cm 정도로 안 들어갔어요. 구멍 옆에. 네. 그분은 들어간 줄 알고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저 차를 뺏기는데. 후 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네 다른 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갔다가 네. 그 픽업 트럭을 타고 올 뻔했는데 진짜 안타깝다. 못 탔죠.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언젠가 되겠죠. 네, 언젠가 타겠지. 네. 대단한 그런 묘미가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의미는 그 CJ 그 비비고 네.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넷플릭스 그 네. 그다음에 BTS, 그다음에 네. 오징어 게임,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한인 집 문화. 네. 그, 그래서 지금 이 대회를 시작하고 나서 비비고 매출이 3배가 늘었어요. 와. 야. 네, 5년 사이에 네. 총 매출이 3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워낙 네. 그 뭐, 네. 뭐죠? 비비고 만두도 맛있고요. 비비고 네. 이 그 국물 뭐죠? 네. 사골곰탕 뭐 이런 것도 정말 인기가 있어요. 아니 오늘 뉴스가 떴는데 네. CJ에서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고 하네요. 네, 이수만 씨의 지분을 자신들이 사겠다라고 지금 합병하겠다. 네. CJ가 많이 컸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 말이에요. 아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네. 쭉쭉 뻗네요. 네. 그러게요. 우주로 함께 뻗으면 될 텐데. 그렇죠. CJ 측에서 우리한테 컨택이 안 오나. 저희 형이 CJ에서 일합니다. 일하면 뭐래. 우리한테 네. 왜 컨택을 안 줘. 네. 그래요. 자, 안치환 씨 위하여를 또 준비해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위하여, 위하여. 네. 자, 함께 감상할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JJ 골프 조세킴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보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김프로님 오늘 의상이 태극기네요. 아, 태극기 의상이에요.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의도하신 거예요? 그걸 노렸어. 네. 이야. 왜냐면 오늘 그 슈퍼 코리안 데이를 네.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조금 비슷한 게 뭐 있을까. 네, 그게 확실하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아까 근데, 그 채팅창에 네. 태극기를 보니까 비슷하네요. 네, 아니, 알아보신 거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하얀 바지를 입었잖아요. 아, 미리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야. 여백의 하얀색. 생각보다. 계획이 있는 남자. 굉장히 똑똑하세요. 계획이 있어. 생각보다. 저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입견이 있었거든요. 아, 난 드럼 치는 사람에 대한 편입견이 있어. 우리 생각보다 똑똑해요. 왜 그래요? 그쵸? 네. 강호동 씨도 똑똑하죠. 아, 그런가요? 운동하는 사람. 똑똑해야지 운동하는 이게 왼쪽으로 그래? 꺾을 것인지 오른쪽으로 꺾을 것인지. 아.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네.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왠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질문 이어가도록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LPGA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달에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이 200승 태극 여전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후보들이 있을까 싶어서요. 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진영 선수가 지지난주에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 주 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BMW 그 나오는데 네. 이 대회가 작년에 시작된 대회인데 네. 장하나 선수가 초대 챔피언이었습니다. 장하나 선수. 아, 장하나 네. 선수가. 그리고 워낙 이번에 84명이 참가해서 네. 컷 탈락이 없이 4위를 다 칩니다. 네. 네. 근데 그 49명이 한국 선수입니다. 뭐, 물반 고기 반처럼 그렇죠. 절반이 그냥 한국 그 아, 여자 선수들. 네. 야. 그러니까 그 50%가 넘는 선수가 네. 한국 선수잖아요. 네. 우승할 확률도 뭐 50%가 넘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 그리고 또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아. 그렇죠. 절반인데요. 네. 또 홈그라운드죠. 예. 네. 네. 그 다음에 홈그라운드에 익숙한 우리 한국 선수들. 네. KPG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KLPGA에서 날리고 있는 선수들도 네. 한 열몇 명 나오고요. 네. 지금 LPGA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이제 한 30몇 명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세계 대기록이잖아요. LPGA 200승. 네네. 네. 무난하리라고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놓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200승 한 나라가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뭐 이미 했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마이너 이제 LPGA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 중에 네, 굉장히 큰 기록이죠. 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막 고진영 선수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198번째, 네. 199번째 우승을 했잖아요. 네. 이 여세를 몰아서 200번째 하고 싶겠지. 네, 우승. 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통산 이제 3승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네. 그리고 이제 통산 아니 그죠. 요번 시즌 3승, 통산 10승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시즌 4승과 200승의 네. 대기록의 주인공이 되고자 지금 고진영 선수가 칼을 갈고 있죠. 칼을 갈겠죠. 네. 아, 지금 게임을 하고 있나요? 목요일부터 한국 시간으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요? 지금 라운드 2라고 해가지고 순위가 올라왔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저희가 하루 늦죠? 네, 하루 늦죠. 네, 한국이 더 빠르니까 시작을 이미 했네요.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1, 2, 3위가 한국 사람이고요. 네. 4등이 미국이고 5등, 6등이 또 한국 사람이에요. 아하. 네. 이야. 그냥... 원래 상위권에 네. 그 한국 선수가 있을 때 네. 우승할 확률이 한 80%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 통산 200승, LPGA 200승은 정말 무난하네요. 네,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데니엘 강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호주인입니다. 한국계 호주인인데 근데 있어요. 미국으로 네. 국적이 나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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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미국 국적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다 한국 사람이네요, 지금. 6위까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데니엘 강 선수가 되면 한국계 선수가 우승을 한 거지만 저희 나라 200승은 무산이 되겠죠. 네. 네. 한국 국적 중요하군요. 선수가 200승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게 여기서도 느낀 게요. 이 행운의 여신이 누구한테 미소를 짓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이제 그 물 들어왔죠. 고진영 선수가 네. 배 띄워야지. 고진영. 그럼요. 네. 고지가 바로 여기인데. 네. 그렇죠? 자, 그,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네. 춘추 전국 시대에 이게 웬일입니까? 네. 대단하네요. 홈그라운드의 이점은 정말 네. 땅 짓고 헤엎치기가 아닐까. 네. 그런 우리 선수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해요. 응원합니다. 네. 자, 부산이죠.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지에. 자, 부산은 promise 약속의 땅이다. 네, promise land.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가나안 땅이야. 네, 네. 뭐 아까 말씀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지금 아까 그 성적도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한국 선수들이 지금 상위 랭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승이 네, 이루어질 거다. 아, 네. 그래서 약속의 땅이다. 그렇지. 네. 좋다, 좋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네.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200승의 대기업을 이제 달성하는 건데 네. 이제 선수들 나름대로 개인 기록들이 이제 귀추가 되죠. 그렇죠. 아. 오진영 선수는 지금 세계 2위잖아요. 네. 세계 1위인 넬리코다 선수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지? 글쎄요, 뭐, 쉴 수도 있고, 네. 뭐,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겁니까? 뭐,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고요. 뭐 부상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약간 서운할까요? 아니면 옳다권일까요? 아, 옳다권이죠. 옳다권이죠. 네. 왜냐면은, 네. 이 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즌 4승하고, 네. 개인 통산 11승, 그리고 한국의 영예로운 200승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개인 성적으로는 이제 세계 1위를 탈환하게 되죠. 캬, 부귀와 영광, 영화와 그렇죠. 영광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와우. 세계 1위 자리라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그 명예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올해 들어와서 고진영 선수가 조금 주춤하면서 네. 그 미국 선수 넬리코다한테 지금 뺏겼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약속의 땅인 부산에서 이제 네.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네. 그죠. 기상을 보여주고 또 네. 개인적으로는 세계 1위의 명예를 찾는 거죠. 탈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원래는 1위였어요? 네네, 1위였습니다. 제가 넬리코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넬리코다가 좀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누가 봐도 뻔히 너네 홈그라운드인데 내가 가서 망신을 당하느니 그냥 참지. 뭐, 요런. 그렇죠. 느낌.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네. 뭐 50%가 넘는 그 네. 한국 국적의 선수, 그 다음에 그 60%가 넘는 한국계 선수들이 네. 참가를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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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홈그라운드니까 뭐 지금 명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컨디션 조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피해 가는 거죠. 버리는 패는 버리자라고 생각할 수도 현명하네요. 그렇죠. 네, 현명하게. 네. 아, 그리고 혹시 제가 궁금한 건데 남자 선수들 중에서 랭킹이 가장 높은 순위가 몇위까지 갔었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한국계 선수가 한 22권까지 22권까지밖에 네네. 못 갔군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1등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전에 네. 저희가 박세리 선수. 네, 박세리 선수. 네, 그다음에 뭐 박인비 선수. 네. 네. 아라 그다음에 지금 신지혜 선수, 일본 내에서 뛰고 있는 신지혜 네네. 선수. 네, 굉장히 많았죠. 세계 1위를. 아, 세계 1위 한 수도 많았어요. 네, 지금 고진영 선수도 지금 세계 1위를 했었고요. 아, 대단하다. 야, 네. 나. 한국이 그 여인들의 힘이. 아, 우리 한국 여자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한국 남자들만 우습게 안 봐주면 돼요. 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여자 여전사들을 그러니까. 다 이렇게 칭송하는데 한국 남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저 엊그저께 우리 네. 세계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네. 네. 그 랭킹을 매겼어요. 그랬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16위 나왔습니다. 오. 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서 16위. 오, 잘한 거예요? 네, 잘한 거죠. 기록이요? 그럼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차범근은 몇 위였는데? 적어도 한 10등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요? 그러니까, 차범근. 차범근은 몰라요. 거봐요. 네, 내가 볼 때 한 50위 정도 했을 것 같은데. 네.
손흥민 조금 더 네? 지금 기록이 높습니다. 제가 뭐 축구는 잘 모르는데 네. 그 차범근 선수가 그 독일에 갔을 때 그 네. 국가대표팀 네. 그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이 네.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 같고 맞아요. 국가 영웅이에요 차범근. 네. 아 차범근은 네. 인상이 좋아가지고 다들 선수들이 존경했다더라고요. 아. 네. 네네.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캬. 네. 역시. 야, 한국 사람들의 인상도 좋고 실력도 좋아요. 직진 네. 차범근이야. 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용희님이. 아 우리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특별한 여행을 가신다고 들었는데 좀 특별한 여행 부럽나요? 부럽나요? 부러워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끝까지 들어보고 부러워요. 네, 오케이. 네. 뭐 특별한 여행 개인적인 여행은 아니고요. 네네. 지금 제가 토요일 날 IT에 선교를 가거든요. 네. 아, 네. 미션 자주 가셨잖아요. IT는. 네, 이번에 여덟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네. 2016년부터 JJ 골프 아카데미에서 네. 그 19년까지 네. 그 사회 선교 토너먼트를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토너먼트를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 그 많은 회원님들, 회원님들이 이제 펀드레이징을 같이 해주시고 네, 볼, 뭐 장갑, 네. 그다음에 뭐 보이스 캐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팔아서 네, 그 이익금도 만들었고요. 저희 교회에서 또 펀드레이징이 되고. 그러니까 주체가 교회에서 미션 트립을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갑니다. JJ 골프에서 가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에서 하는 일을 JJ 골프가 같이 네 같이 협업 협력 네, 네. 동반 업체 네 동반자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게 말 아닙니다. 그냥 야. 거기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 네. 나중에 한번 오시면 제가 또 초대를 이쪽에 연결시켜 드릴 건데 2010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네. 그때 거기 계셨었는데 네.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권사님 일반 네. 그 성도로 가셨다가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너무 참혹한 현장을 네. 돕다가 예, 나오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선교사로 지금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부족하고 제가 무슨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을 좀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야. 네. 제재 골프가 좋은 일을 하네요. 네, 대단한 일을 네. 하고 계신 거고 꾸준히 신실하게 네. 한다는 거 자체가 그것만으로도요.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이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이디를 이렇게 여덟 번이나 이제 방문하면서 느꼈던 아이디만의 특징 한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그냥 가슴 아프죠. 많이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처음 그 선교를 가고 네. 계속 요번까지 이렇게 가는 게 계속 눈에 밟힙니다. 거기 친구들, 아이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글 학교하고 제가 이제 그 건축 네. 그 사역하고 한글 학교 사역을 하거든요. 거기서. 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오전에 한글 학교 할 때 그 뭐뭐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뭐뭐 할 때 가장 슬픕니다. 이런 네. 거를 가리키잖아요. 네. 그러면 답 그 칠판에 써놓은 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아이고. 네. 어떻게? 배가 고플 때 가장 슬프다고 씁니다. 그럼 가장 행복할 때는요? 배가 부를 때. 명희 씨랑 똑같네요. 진짜 네. 감사해야 된다니까. 봐요, 명희 씨 감사해야 된다니까. 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그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선교센터가 네네. 교회 그다음에 간호대학, 신학대학, 그다음에 초중고 학교, 그다음에 굉장히 크게 발전을 시키셨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깽들한테 다 뺏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못된 깽들이 있을까? 네. 그냥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재작년부터 그 청소년 선교센터를 좀 떨어진 곳에 짓고 있었는데 네. 그쪽에 이제 피신하셔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다시 네, 다시 시작하시고 네, 세임을 이제 강구하시면서 새로 하시는데 네.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 지금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위험한데 간다. 저는 네. 그 곧 만나실 거잖아요. 그 네. 선교사님한테 싱글이가 오뚜기 선교사님이라고 애칭을 네네. 불렀다. 그러니까 그 정말 폐허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뭔가를 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뭐 걱정을 많이 해서 연락을 드리면 네. 대래 그냥 네네. 네. 그분이 아시겠죠.
그냥 와. 그렇게 대답하시고 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요라고. 와. 네. 그렇죠. 오뚜기 선교사님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분을 제가 좀 더 네. 서포트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네. 계획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멋진. 가슴 따뜻한 남자예요. 네. 네. 그러게 말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남자예요.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그 많은 재미있는 그 골프 이야기 더불어서 네. 이제 IT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돼서 감동과 재미 두 마리를 다 잡지 않았나.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할까요? 네. 뭐 아주 좋은 날씨인데 네. 네. 많이 즐기시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네. 겨울에는 네. 안으로 오셔서 내년을 위해서 스윙도 교정하시고 그렇죠. 네, 좀 더 네,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